유럽 축구는 손흥민을 롤모델 삼아야 한다. 심지어 이미 일부 유럽 축구 선수들은 손흥민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영국 BBC는 대한민국과 태국의 축구 경기 이후 손흥민의 깜짝 행동을 보고 앵커는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이자 월드클래스다운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태국 원정을 마친 뒤 경기장을 돌며 태국 팬들에게까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는 손흥민을 향해 태국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의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시조 4차전에서 풀타임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내내 특유의 스피드와 슈팅으로 태국 수비를 흔들었고 후반 9분엔 이강인과 값진 합작골까지 만들었습니다. 태국 팬들 입장에선 쓰라린 실점이긴 했으나 동시에 귀중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엔 무려 5만 관중이 들어찼는데 특히 월드클래스이자 태국 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손흥민을 직접 보러 온 팬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부터 태국 매체 등을 통해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에 태국이 들썩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태국과는 적으로 맞섰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남다른 품격을 자랑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마친 뒤 손흥민은 홀로 그라운드를 돌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박수를 치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국 팬들 입장에선 상대팀 선수가 경기 후 경기장을 돌며 직접 인사를 건네는 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경기장을 나가던 관중들도 손흥민이 홀로 인사를 돌자 다시 관중석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태국 SNS에선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상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기장을 도는 선수는 아마 손흥민이 처음일 것이다. 매우 존경받는 캡틴이라며 태국 팬들이 손흥민을 그토록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경기장을 돌며 인사하는 손흥민의 여러 영상 역시 SNS를 통해 큰 화제가 되었죠. 손흥민이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상대 국가의 팬들에게 인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지역 내선 2차전에서 2골 1도움 기록하며 3-0 대승 이끈 손흥민. 경기 후 패배한 중국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일일이 안아주고 손 맞잡으며 인사 나눴는데요. 경기 내내 성나 있던 중국 관중들도 손흥민이 손 흔들며 인사하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손흥민의 훌륭한 인성은 국가대표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 토트넘의 경기가 끝난 뒤 포착된 손흥민의 모습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경기력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종료 휘슬이 불린 이후에도 원정을 와준 토트넘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경기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뒹굴고 있는 흰색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지나치지 않고 허리를 숙여 직접 손으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손흥민은 그 옆에 놓여있던 또 다른 쓰레기까지 주운 뒤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선은 손흥민이 겸손한 행동으로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며 그는 청소부나 경기장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쓰레기를 직접 치웠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본 축구 팬들이 소니를 품기에는 EPL이 너무 작다. 손흥민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청년. 손흥민을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겸손이 몸에 밴 태도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미담이 나옵니다. 손흥민은 지난 7일 루턴 타운 경기를 마치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손흥민은 잉글랜드의 전설인 리오 퍼디넨드와 피터 크라우치, 스포츠 아나운서인 린지 힙그레이브와 악수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두 손으로 잡고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리오 퍼디넨드는 손흥민이 마이크를 두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퍼디넨드는 트위터에 우리의 도구에 대한 존중이 매혹적이라며 앞으로 나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마이크를 내려놓는 모습을 본 린지 힙그레이브 또한 트위터를 통해 축구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남자 중 한 명이라며 경기장 안팎에서 품격 있는 행동과 뛰어난 롤모델을 보여준다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모습에 BBC 해외 축구 분석가는 이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이다. 유럽 축구 선수들은 손흥민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손흥민식을 따라하는 선수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전과는 달리 유럽 선수들이 원정 관중에 인사하는 팬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이건 손흥민이 온 이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손흥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에게는 존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물론 손흥민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옳게 된 현상이라 생각한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과거 잉글랜드 대표팀의 행동을 보고 나면 손흥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잉글랜드 선수는 상대팀이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땅을 깊게 파서 함정을 놓으며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또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머리채를 잡고 황희찬 선수의 목을 조르는 등 비매너 행동을 저질렀다.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과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손흥민을 칭찬하기 바빴는데요. 위 해설 전문가가 말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잉글랜드 대표팀은 과거 아이슬란드 레이캐비크에서 아이슬란드 대표팀과 네이션스리그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논란은 경기가 끝난 뒤 일어났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페널티킥 선언 후 잉글랜드 선수들이 항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의 석연찮은 행동이 중계 화면상 포착된 것입니다. 그가 페널티 마크 위에 가더니 자신의 발과 뒤꿈치 등을 이용해 땅을 깊게 팠습니다. 상대의 실축을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아르나손이 찬 페널티 킥은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실축으로 연결됐습니다. 물론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의 행동이 실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상황. 영국 매체 더 선은 잉글랜드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비아르나손의 페널티킥 실축에 앞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발 뒤꿈치를 이용해 땅을 팠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을 향해 이에 대한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죠.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비겁한 비매너 행동을 보여준 것이었죠. 또한 과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3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진출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머리채를 잡고 황희찬 선수의 목을 조르는 등 비매너 행위를 해 온라인상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축구도 잘하면서 매너까지 좋은 선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은 손흥민을 롤모델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이번 태국전에서 골을 넣은 뒤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웰컴 백준호를 외쳤습니다. 이건 그가 손준호 선수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1992년생으로 손준호와 동갑내기인 그는 지난해 손준호가 중국에 구금됐을 당시에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더 걱정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국에서 손흥민 인기가 굉장합니다. 공항에도 마중 나올 정도고 태국 축협에서도 손흥민을 의식해서인지 경기잔디를 싹 바꿨습니다. 태국 축협은 손흥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자는 게 목표였다라고 전했을 정도입니다. 축구팬부터 선수들까지 잊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손흥민 선수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